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인 실적 시즌인 만큼 이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종목명 말씀드리면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고요. 뭐 이미 올해 초나 뭐 작년에도 좀 이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3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을 추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간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3분기 지금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은 사실상 뭐 기업에 뭐 문제가 있었던 부분보다는 지금 수주 같은 경우가 사실 부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원인 자체도 일단은 이 정부가 준비 중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사실 두산 퓨얼셀의 수주 같은 경우 좀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 법규 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4분기를 이연돼서 실적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2,328억 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. 뭐 전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절반 수준 이상, 그러니까 48% 거의 50%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행보를 여태까지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기존에 진행하던 이 튜브 트레일러 방식 대비해서 이 수소 공급 단가를 한 30% 40%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수요도 커지는데 단가까지 낮춰지면서 매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장 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. 지금 최대 시장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도 거기다가 이제 매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블룸 에너지 같은 이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국내 쪽으로 이 대규모 이 생산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 수소 쪽에서는 이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는 이 생산 허브를 담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수소 쪽에 한국 쪽에서 유명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산 PRC 같은 경우는 수소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지연되었던 부분은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4분기와 그 이후에 가격 대비 지금 저평가가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도 경쟁 업체 대비했을 때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면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목표가, 손절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로 상단 쪽에 있는 5만 8천 원대 매물대가 있어서 5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마찬가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4만 7천 원 정도 수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3분기 실적을 오히려 좀 발표가 빨리 되길 기다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분기 실적이 어쨌든 부진했었다라는 게 주가에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4분기와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고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산 퓨얼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두산 퓨얼셀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